월요일 볼륨 코너 행복하오니 주의 가끔 더러운 익명 요청입니다. Yep. 주말에 소개팅을 했어요. 어떡해 두근두근. 정말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떨렸는데요. 아 떨리잖아. 여름 감기로 고생 중이라 좋아요. 더 걱정이 많았어요. 에클럭클럭. 다행히 상대방 남자분이 괜찮은 분 같고 말도 잘 통해서 즐거웠어요. 아 뭐야.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 나누는데요. 냠냠. BGM 좋아요. 그분이 재밌는 멘트를 해서 제가 빵 터져서 웃었죠. 그때 웃음과 함께 제 코에서 밥 드시는 분들 조심하세요. 경고했습니다. 3, 2, 1. 노란 콧물이 훅! 맑고 하얀 콧물이 아니라 감기로 막혔던 코를 확 뚫어주는 노란 점성을 가진 아이였죠. 노란 점성! 깜짝 놀라 손으로 막아서 급하게 해결하려 노력했고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 잠깐의 끔찍한 시간이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. 어떻게 그 뒤 시간이 기억 안 날 정도로 창피했어요. 몇 년 만에 연애 좀 해보나 했는데 망했네요. 아이고야 아이고야 노란 점성을 가진 친구가 아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나왔어요. 하필이면 다른 친구도 많은데 굳이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별로 티 안 나는 그 투명한 친구들도 많은데 그니까요 어디 그냥 쏙 어떻게 자 우리는 행복을 찾아드려야 돼요. 지금 실컷 비웃음 놓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행복을 한번 사금캐듯이 찾아봅시다. 네 감기로 막혔던 코를 확 뚫어주는 코를 뚫었다. 코를 뚫렸다. 뚫렸다. 코 막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? 어쩌죠? 안녕하세요. 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차도 시켰어요.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. 네, 잘하시네.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. 아 잊을 수 있겠습니까? 노란색만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. 이제 다 노란색만 보면 노란색 머리를 가진 우리 하원 씨를 딱 만났어. 그녀도 노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. 그냥 방구 투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고.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. 한번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. 더 당당하게 완전 당당하게 그 남성모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그치? 파도일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. 완전 제가 파장. 감정이입을 해봤을 내 인생의 때. 파장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나한테 콧물을 보여줘놓고 먼저 연락을 한다고? 이 친구 대단한 친구인데? 놓칠 수 없어. 잠깐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? 저는 이제 노란 콧물이 아니라 매력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. 맞아 맞아. 야, 진짜. 행복합니다. 야 행복하다.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 잘 찾아줬다. 그렇죠? 네, 진짜 거의 금덩어리 안겨드렸네. 그럼요.